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예쁜 깃털을 그려 드림캐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색펜을 이용해서 동그란 원을 자연스럽게 빗겨나가게 3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군데군데 삐져나온 가지들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먼저 가운데 보라색 톤의 깃털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계열의 펜들을 준비하시고 가운데 봉을 그리시고 지난번에 해봤던 대로 속눈썹 올라가는 모양으로 깃털을 그려주세요. 중간중간에 다른 색깔을 넣을 공간을 비워두고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연한 느낌의 깃털을 그리시고 싶으시면 연한 색 위주로 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하게 그리시고 싶으면 진한 색을 더 많이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반대로 뻗쳐나간 깃털도 몇 가닥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깃털을 다 그리셨으면 사용했던 펜 중에 연한 느낌의 보라색, 연한 느낌의 분홍색, 연한 느낌의 하늘색 펜을 골라서 이 가운데 끈들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칠을 한번 해볼까요? 선을 따라서 빙글빙글 물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떠올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가 또 멋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 끝났으면 위에 꼭지 부분을 그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흩날리는 느낌으로 물감을 뿌려줄 건데요. 저희는 지금 플러스펜을 사용했기 때문에 팔레트에 물감 대신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뿌려보겠습니다. 먼저 보라색을 한번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팔레트에 간이 문지르시고요. 여기에 물을 섞어서 보라색 물감을 만들고 톡톡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색 계열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홍색.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그려놓은 종이에는 반짝반짝한 느낌의 점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펄 물감을 조금 물에 묻혀서 뿌렸습니다. 이렇게 펄 물감이 있으시면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에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울리는 글씨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을 드림캐쳐니까 소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